이거다. 이거야. 요즘에 휴학을 하는 대학생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 5학년생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네,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강도짓을 저질렀습니다. 지방대학을 다니던 20대 대학생들. 돈이 궁해진 이들은 지난해 마지막 날 새벽 서울 봉천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50대 남성을 때리고 지갑을 훔쳤습니다. 진짜. 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여종업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꺼내들고 여종업... 다 대학생이야? 대학생 정신은 지난해 11월부터 1천만 원을 잃고 모두 탕진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뭘까? 잃고? 전 학교는 그만두세요. 다 졸업했어요. 하고 한 명은 휴학하고. 전역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알밤 지쳤는데. 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명의 젊은이.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연쇄 강도 사건인가? 어? 어? 어디가? 미술부 사진부 원인. 미술부 사진부 원인. 영상 어땠나요? 예? 학생들이 들었어. 더더더. 깜짝이야. 뭐야? 학생들이 들었어. 더더더. 깜짝이야. 뭐야? 다 들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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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문이 없잖아. 어디 간 거야? 아니 문이 없잖아. 진짜 어디 갔어? 어디로? 어디 갔어? 우와 대박이다. 대박 언제 없어졌지?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대박. 와. 여기서 마술이야? 진짜 어디로 갔지? 와. 아니 이거 어디로 갔지? 야 일단 미술부 사진부 원예부? 뭐뭐뭐해가 뭐예요? 땡땡땡해? 정신은 지난해 11월부터 천만 원을 잃고 모두 탕진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모모모모에 뭐 천만 원을 뭐 샀다고 하잖아. 천만 원 잃었다고? 무슨 도박을 했나? 그럴 수도 있지. 저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미술부 사진부 원예부?